네, 안녕하세요. 윤준호의 현장 취재입니다. 오늘은 MBC 방과후 설렘을 통해서 데뷔하게 된 신예 걸그룹 클라시 쇼케이스를 한번 취재하러 가볼 건데요. 광진구에 있는 S24 홀에서 쇼케이스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아요. 어디요? 텐 아시아. 텐 아시아요? 아,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자, 오는 5월 5일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MBC 글로벌 걸 오디션 방과후 설렘을 통해 데뷔를 하게 된 우리 클라시가 퍼스트 미니 앨범 Why, Class is Over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오늘 쇼케이스의 총 소요 시간은 약 50분 정도가량 예상이 되고 있고요. 쇼케이스 종료 후에 저희 바로 네이버 나우에 클라시 비빙즈 생중계를 위해서 현장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클라시와 함께 오늘 쇼케이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클라시 나와주세요. 자, 환영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드디어 많은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오늘 주인공 클라시가 입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의상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표정도 너무너무 블링블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스터마이처럼 안녕하세요. 클라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금 속은 많이들 떨릴 거예요. 긴장도 풀게요. 기자님께 한 번씩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클라시 원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시의 맨드서 홍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시의 김유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시의 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시의 메인 보컬 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시의 막내 김선유입니다. 세계관 영상과 오는 10일과 17일 방송되는 첫 클라시 단독 리얼티 예능 프로그램 MBC 클라시의 세계 티저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시라는 팀 이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은입니다. 클라시는 품격 있는 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외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김미연입니다. 네, 수업이 끝났다는 의미의 Class is over에서 클래스를 가져왔고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부여한 콜론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K-POP이지만 차원이 다른 클래스의 음악을 즐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Y를 넣었는데요. 네, Y는 Why don't we enjoy something but different music of Class를 결합하였습니다. 네, 오디션을 넘어선 클래스가 차원이 다른 K-POP의 세계를
K-POP의 세계에서 팬분들을 사로잡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천원씨 같은 경우는 메인 보컬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기자님들께서 많이 어려운 걸 해주셨는데 짧게라도 우리 천원씨의 목소리 실제로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부탁드리기는 한데 네. 혹시 좀 잠깐 생각나는 노래 있으면 한 소절이라도 짧게 해가는 느낌은 쿨 속이 저 아예 야우 감사합니다. 좋겠고요. 자, 앨범 이야기를 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데뷔 앨범 이름이 Class is Over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Class is Over는 어떤 앨범인지 멤버들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Class is Over라는 타이틀명은 저희가 오디션을 넘어 K-POP 그룹이 된 저희 스스로의 첫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전곡이 타이틀곡이고 그 중에서 메인 타이틀곡은 Shutdown입니다. Shutdown은 NCT 선배님과 아이디 선배님들을 프로듀싱해 주신 라이언전 작곡가님께서 만들어주신 곡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께서 우리 클라시의 첫 앨범 작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메인 타이틀곡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자, 이 Shutdown이라는 곡은 어떤 노래인지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민씨 볼까요? 네, 원지민입니다. 저희 메인 타이틀곡인 Shutdown은요, 중독성 강한 K-POP과 화려한 인도 발리우드 풍이 K-우드가 어우러진 곡인데요. 저희 클래식만의 새로워진 자신을 마음껏 펼쳐보겠다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소감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 Shutdown이라는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아, 됐다. 우리 클래시를 이제 마음껏 대중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저희 클래시만의 세계관과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포인트 안무가 좀 있다면 네. 혹시 좀 부탁을 찾았다고 네. 자, 포인트 안무를 지금 내가 대본이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볼까요? 5, 6, 7, 8 Shutdown, I'm not, sure Shutdown, 새로워진 나야. 와, 와, 진짜. 자, 이제 앞으로 클래시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클래시 멤버들은 클래시라는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그런 각자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더 우리 혜주씨. 네, 혜주입니다. 일단 저희 클래시는 글로벌한 걸그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의 시상식이나 외국 무대를 진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갓 데뷔한 걸그룹답게 패기 넘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윤준호 현장 취재로 돌아오겠습니다.